모니카입니다. 저는 지금 바다 위에 있거든요. 파란 바다와 아름다운 하늘, 제 뒤에 요트도 보이죠? 제가 지금 어디냐면요, 진롱입니다. 오늘 호주부동산TV에서 홈앤렌즈 패키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와 함께 바다 한번 감상할까요? 호주 빅토리아주 제2의 도시 진롱은요, 멜번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로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젊은 층의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해양 스포츠나 또 주위에 골프장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로는 디킨스 유니버시티도 유명하고요, 진롱 그랜마나 다양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열기도 핫한데요. 부동산 하우스 미디엄 프라이스는 80만 정도 예상하고요, 유닛 프라이스 5-60만대 예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하우스 앤 렌즈 패키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와 함께 보러 가실게요. 네, 저는 진롱의 암스트롱 크레이그라는 홈앤렌즈 패키지를 구경 왔는데요, A Place by Glenville이라는 건설사가 개발 중입니다. 이 집은 하우스 가격만 30만 불 정도 예상하고요, 4베드룸, 2바스룸, 주차장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요, 왼쪽에 리빙 에어리아가 있어요. 응접실이죠. 창이 아주 커서 해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마스터 베드룸인 것 같아요. 옷방이 작게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욕조는 없네요. 방에서 나오면 왼쪽에 방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그냥 일반 방 베드룸인데 그냥 붙박이장 하나 있고요, 창이 큽니다. 네, 방에서 나와서 복도를 쭉 지나서 왼쪽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은 이렇게 아일랜드 벤치탑이 있고, 더블 싱크 있고, 식기세척기 있고, 식기세척기 이런 건 포함 아니에요. 이런 가스토브나 오븐 이런 거는 이제 포함이겠죠. 다이닝 에어리아가 이쪽에 있네요. 다이닝 에어리아, 그 다음에 리빙 에어리아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거실이 좀 탁 트인 기분으로 있고, 밖에 언더커버 알프레스코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사이즈도 이제 가족들이 살 사이즈라서 냉장고 사이즈도 꽤 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지 하나가 있습니다. 팬트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따로 팬트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에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욕실은 욕조가 딸린 욕실이 같이 사용하는 게 있고요, 마스터 베드룸만 욕실이 딸려 있고 나머지 방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또 방 하나, 붙박이장은 안에 있고, 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고 왼쪽에 런드리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백야드로 연결이 돼서 간단한 정원이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이 두 개가 더 있고, 그래서 땅이 있으면 이렇게 집을 단층으로, 요건 단층으로 지을 수 있고요, 집값만 이렇게 짓는데 약 30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층 집은 또 비싸겠죠.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예상하시면 디자인이나 구조를 선택해서 지으실 수가 있어요. 방금 집을 빠르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 집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왼쪽에 리빙 에어리아가 하나 있고요, 그 오른쪽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욕실이 딸려 있고 옷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복도를 가면 또 리빙 에어리아 바로 다음에 방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주방이 있고, 이 주방 옆에 베드룸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닝 에어리아가 주방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리빙 에어리아가 이제 크게 하나 있고요, 언더커버 알프레스코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백야드가 있습니다. 차고는 요 왼쪽에 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집이 집 사이즈만 한 230스퀘어미터 정도 나와요.
자, 이렇게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요. 보통 이제 땅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땅은 꼭 질롱이 아니셔도 돼요. 그래서 땅을 구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건설사와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로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땅이 있어서 이 건설사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집만 선택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땅 사이즈가 한 300스퀘어미터나 400스퀘어미터가 땅값이 한 3, 40만 불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은 사신 금액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우스 가격만 30만 불, 그 다음에 더블 스토리, 2층짜리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2층은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하우스 가격이 70만 불, 이렇게 한 층짜리는 한 70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층짜리는 8, 90만 불까지 가겠죠. 그래서 땅 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는 이런 건설사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디자인이나 방 구조나 뭐 욕실이나 이런 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합니다. 자, 오늘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집을 고를 수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새 한인분들이 질롱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구장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질롱코리아라는 호주 야구팀인데 이병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질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교민분들의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디펜스 레드백 장갑차의 납품 및 생산 계약 체결로 질롱의 열기가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교민분들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부동산 투자 및 비즈니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롱까지 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는데요. 질롱에 대해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밑에 연락처 나가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답변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